네, 멀티캐스트에 대한 꿀팁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멀티캐스트의 개념, 그 다음에 멀티캐스팅 라우팅 프로토콜, 유형, 그 다음에 IGMP 동작 과정과 메시지 유형,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물어본 거예요. 이건 내통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개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프로토콜 유형, 그 다음에 IGMP 동작 과정, 그 다음에 메시지 유형입니다. 이렇게 총 4개를 물어봤습니다. 아, 뭐 참고로 멀티캐스트는 특정 다수 단말의 정보를 송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 구내정보 통신망이나 또는 인터넷망에 접속되어 있는 특정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전송하고 송신하고 또 그걸 수신한 사람이 또 버킷 릴레이처럼 또 송신하고 이런 형태를 멀티캐스트라 합니다. 즉 특정 다수 단말. 이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특정 한 사람에게 송신하는 거는 유니캐스트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거는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방송이라고 하죠, 방송. 그러니까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그다음에 이제 멀티캐스트 이렇게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답을 써야 되는 거는 이제 멀티캐스트라는 거고요. IGMP라고 하는 이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은 멀티캐스트 그룹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이때 가입 탈퇴할 때 호스트와 라우터 사이의 그룹 멤버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IGMP가 시험에 나오면 뭐 헤드 형식을 쓰라든지 또는 동작 과정을 쓰라든지 메시지 전송하는 그 프로토콜 구조를 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 찾아보면 딱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도 좋죠. 자, 어쨌든 첫 번째에 대한 답이 지금 멀티캐스트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거고, 멀티캐스트 필요성이 왔죠. 네, 좋습니다. 방금 제 설명을 듣고 이 내용을 읽었을 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좋은 답안지라는 거는 독자가 읽었을 때 기본 개념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었을 때그 답안지가 술술 이해가 되고 논리 흐름이 정리되면 그건 굉장히 좋은 답안지입니다. 멀티캐스트 개념과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의 유형 설명. 이제 개념이 여기에다 기술했죠. 아마 여기다 기술하게 되면 조금 분량이 작아질 것 같은 예감이 딱 듭니다. 역시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게 개념을 물어보면 정의만 쓰면 안 되고,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도 꼭 와야 된다고 그랬죠? 구성 요소까지 와야 되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쓰려고 하면 분량이 조금 문제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런 내통 문제들은 멀티캐스트 개념이 일단락에 바로 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유형에 대해서 기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미리 공부를 하지 않고 실전에서도 이렇게 쓸수 있다고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오른쪽 이 부분에도 요거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오면 좋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얘를 설명하지 말고 이걸 설명하지 말고 여긴 한 단계 더 내려간 키워드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는. 그거는 조금 이제 욕심을 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IGMP 동작 과정이라는 부분이고요. IGMP 동작 과정이라는 부분이고, 뭐이 부분도 잘 썼어요, 이 정도면은. 동작 과정. 아, 동작 과정이면은 표는 좋은데요. 요 부분에, 동작 과정 부분에
요 부분에 개념도가 간단하게 왔으면 좋겠어요. 호스트와 라우터 간에 그룹을 가입하고 보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주기적 확인할 때 질의 메시지 보내고 보고 메시지 보내는 그리고 질의 메시지와 보고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룹 가입, 주기적 확인, 그룹 탈퇴 이세 가지 동작 과정이 있는 호스트 라우터 간의 그림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림이 하나 좀 있었으면 딱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메시지 유형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부분도. 그리고 어차피 지금 밑에 이분은 다른 문제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멘토링을 먼저 해드리고 요거 문제 2번 부분은 잠시 뒤 이어서 하겠습니다.